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림돌과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축구왕국 브라질을 상징하는 인물로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펠레는 브라질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브라질을 3차례 연속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축구 황제. 펠레는 1940년 11월 23일 브라질의 가난한 시골 마을 트레스 코라코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얻은 별명 진주라는 뜻을 가진 펠레가 본명처럼 불리고 있는데요. 펠레의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 도 나시멘토이며 어린 시절에는 이를 줄여 에드손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펠레의 아버지가 발명가 에디슨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붙여준 뜻깊은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에드손이라는 소년이 펠레라는 의미 불명의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펠레 스스로의 희미한 기억에 따르면 이 이름은 자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골키퍼 빌레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듯하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의 펠레가 빌레를 펠레로 잘못 발음한 것이 이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이죠. 그 유래가 어찌됐든 오늘날에 이르러 펠레라는 이름은 축구 황제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펠레 본인도 이 이름을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훌륭한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돈디노의 피를 받아 펠레도 어려서부터 축구에 소질이 있었는데요. 출신지역 바우루클럽 코치로 있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펠레는 축구의 기초를 다졌고 1956년 만 16세가 되기 전 펠레는 브라질 최고의 명문 팀인 산토스로 옮겨 마침내 프로 선수가 되어 그해 벌써 데뷔전을 치렀고 이듬해에는 국가대표로 뽑혔으며 1958년 18세가 되기 전 당시 사상 최연소 선수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펠레의 활약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프랑스와의 4강전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는데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프랑스 수비진을 헤집고 다닌 펠레는 대 역사상 최연소 17세의 나이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스웨덴과의 결승전에서도 펠레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질풍같은 스피드와 현란한 개인기, 완벽한 볼 컨트롤에 이은 슈팅으로 개최국 스웨덴 홈팬들을 경탄시킨 그는 이 경기에서 브라질은 5대2로 스웨덴을 꺾었으며 5골 가운데 2골을 펠레가 넣었습니다. 펠레는 제6회 월드컵 결승전을 통해 하루아침에 세계적 스타로 부상했는데요. 언론은 브라질과 함께 17세 소년 펠레가 세계 축구 챔피언이 됐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펠레라는 17세 영웅을 탄생시키며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은 이후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1958년 월드컵 우승 이후 펠레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 4년 뒤 1962년 월드컵이 개막되기 직전까지 4시즌 연속으로
리그 득점왕에 오른 펠레는 레알 마드리드의 디 스테파노와 함께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1970년 월드컵에 참가했고 이 대회에서 MVP 및 우승을 동시에 차지하며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썼으며 펠레는 이 1970년 월드컵 우승을 통해 진정한 축구 황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펠레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브라질은 1958년 스웨덴, 1962년 칠레, 그리고 1970년 멕시코의 세 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우승컵인 줄리메 트로피를 영구히 간직하게 됐습니다. 1970년 월드컵 당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마리오 자갈로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펠레는 곧 축구이고 축구는 곧 펠레다라고 말했죠. 펠레가 친정팀 산토스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것은 1956년 9월로 당시 펠레의 나이는 만 15세에 불과했고 이듬해 정식 1군 멤버로 승격한 펠레는 16세의 나이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그해 7월에는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펠레는 1974년 18년간 줄곧 산토스 팀에서만 뛰었는데요. 산토스 팀은 1958년에서 1962년까지 상파울루 선수권대회에서 4번씩이나 연속 우승하고 1964년, 1965년, 1967년에서 1969년에도 계속 우승했으며 1962년, 1963년에는 남미 클럽 선수권대회 인터컨티넨탈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펠레는 1959년 127골, 1961년 110골, 1965년 101골을 넣는 등 매 시즌 70골 이상을 기록해 최고의 골잡이로 명성을 날렸으며 1969년 11월 19일 1000골을 돌파하여 축구 황제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1974년 산토스 팀에서 은퇴했으며 1년 6개월 동안 쉰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1975년 사상 최고액인 350만 달러를 받고 코스모스 팀에 입단한 그는 코스모스 팀에서 2년간 활약했고 1977년 소속팀을 세 번째로 북미 축구 리그에서 우승시킨 후 완전히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펠레는 생애 21년 동안 통산 1,362경기에 출전해 1,283골을 넣었고 국제대회에서 7회의 헤드트릭을 포함해 모두 92번의 헤드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세계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그가 기록한 1,283골은 이 선수의 기록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축구인들은 이 기록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펠레가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 혹은 축구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비단 우승 및 득점 기록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년 시절의 펠레를 산토스 팀으로 스카우트했던 브리투 단장은 펠레는 17세 때 이미 완성된 선수였다고 해고했으며 실제로 펠레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라는 스포츠를 직감적으로 이해했고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펠레는 100m를 10초대에 주파할 정도로 발이 빨랐고 상대 선수를 농락하는 개인기 또한 브라질 선수들 이상으로 탁월했으며
펠레가 갖고 있는 진정한 재능은 경기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팀플레이 능력이었습니다. 펠레는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동시에 위대한 플레이 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펠레는 완벽했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펠레는 어떤 각도, 어떤 위치, 어떤 자세로도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슈팅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171cm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헤딩 슛에 매우 능했으며, 그린 같은 오버헤드킥이나 장거리 프리킥으로도 자주 골을 넣었습니다. 마라도나에 비해 역동성이나 폭발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볼을 신체의 일부처럼 다루는 컨트롤 능력은 도리어 한수 위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1961년 3월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펠레는 상대편 선수 모두를 혼자서 제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골을 기록했고, 1962년 펠레가 두 번째로 월드컵에서 우승하자 유럽의 많은 스포츠 클럽은 펠레를 영입하려고 노력했으나, 브라질 정부는 펠레를 국보로 선언하고 펠레가 계속 브라질에 남도록 했고요. 1970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전쟁 당시 양측 당사자들은 라고스에서 열린 펠레의 시범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48시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지도자가 되지 않고 사업에 전념했으며, 영화배우, 탤런트, 시인, 음악가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브라질은 물론 세계 각국의 팬들로부터 축구 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그는 위대한 선수이기 이전에 축구라는 아름다운 게임을 통해 자신의 꿈과 정열을 활화살처럼 불태운 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나중 브라질 체포 장관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 축구 황제 펠레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